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쉽고 심플하게 전달해 드리는 이지앤 심플입니다. 오늘은 작년 한 해 가장 뜨거웠고 올해도 뜨거울 주제인 AI 투자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황이 아닌 주제 분석 콘텐츠는 화면 제작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텍스트와 음성 위주로 편집해서 쉽고 심플한 콘텐츠 제작으로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6, 7분짜리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제작에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바람에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를 타이밍 놓쳐서 버리는 것보다는 콘텐츠도 이지앤 심플하게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화면이 단조롭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말 OpenAI가 ChatGPT를 출시하면서 AI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마소와 구글이 AI 분야의 두 주요 리더로 부상하며 AI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소는 OpenAI에 매우 밀접한 파트너이며 구글은 ChatGPT 출시 직후 자체 AI 챗봇 바드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이 바드를 출시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 두 회사는 2023년 4분기 실적을 동시에 보고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직후 두 회사 모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I 주식붐이 과대 포장됐었다는 아쉬운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소는 최근 애플로부터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타이틀을 가져왔으며 마소의 4분기 실적은 마소가 앞으로는 애플을 앞서 나간다는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소는 지난 10월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를 완료했으며 이로 인해 게임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마소의 수익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620억 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611.4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운영소득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증가해 주당 2.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은 전체적으로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광고 부문 수익이 약간의 기대를 하회하여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바드와 그리고 ChatGPT로 인해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거나 최소한 AI가 광고 부문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다른 주요 비즈니스 부문은 26% 성장해 92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ChatGPT와 바드와 같은 생성형 AI 채팅 서비스가 가장 타격을 입힐 곳이 바로 구글의 검색이라는 것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은 이번 실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구글 검색은 전 세계 검색 점유율 90%가 넘습니다. 생성형 AI 채팅 때문에 구글 검색에 침해가 된다면 구글은 회사의 펀더멘탈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구글에게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고 본질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ChatGPT는 유료 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의 요금을 받고 있지만 구글의 바드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글은 기존 검색 광고에 타격을 입지 않고 어떻게 바드를 서비스할 것인지, 나아가 바드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유료 수익화 또는 최소한 광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지 않고는 다음 분기에도 매우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마소와 구글 두 회사의 차이점은 AI 전략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마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소는 여전히 오피스 프로그램의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피스 365 스위트, AI 개발을 위한 협업과 코드 공유 플랫폼인 GitHub,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플랫폼 Azure, 검색 빙 등 다양한 제품에 AI 기반 코파일럿을 도입했으며 AI가 Azure 매출 성장에 6%포인트를 기여하여 24% 성장해서 30%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만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진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소의 검색 빙이 고작 전세계 5% 이하였기 때문에 구글 검색에 비해 잃을 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보다 훨씬 몸을 가볍고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이렇게 빙 검색의 존재감이 낮았기 때문에 2023년 한 해 자체 개발한 것도 아닌 OpenAI사의 ChatGPT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엄청난 성장을 한 역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구글은 몇 년 전에 AI 연구소 딥마인드를 인수했지만 지난해까지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위한 구글의 차세대 AI 플랫폼 구글 브레인과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원래 전통의 AI 연구의 본산이었고 자체적으로 AI와 챗봇을 출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OpenAI의 챗GPT가 AI 챗봇의 내러티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소는 AI 혁명을 위해 더 잘 준비되어 있었으며 OpenAI와의 동맹과 같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지만 현명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마소는 구글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제품 범위를 갖추고 있으며 AI를 접목시킬 지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를 결합하는 시도를 진지하게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와 결합하여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다시 주목받았던 것처럼 AI와 광고를 결합해 이용 요금을 낮춘 마소의 제품은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마소의 주식은 구글보다 비싸지만 여전히 매수할 가치가 있는 더 나은 AI 주식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를 상대적 비교를 할 때 마소가 낫다는 것이지 두 회사 모두 투자를 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마소와 구글의 비율을 7:3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소와 구글을 AI를 보는 관점에서 분석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쉽고 심플한 이지엔 심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